근데 와 점점 커. 여기 이거 뭐 산란장이야 뭐야? 요 씨, 형님 형님 거만 해. 와 꽉 차 꽉 차. 이야 이거 신조 왜 이래 이거?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아 시끄럽다고. 저기 그 사진 하나 찍어주십시오 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찍자 이렇게. 하나 둘. 아 사무장님 이리 오라니까. 아 나 짐승처럼 나왔네. 리얼하게 나왔네. 어 간지요. 네 천재의 뉴저스트 형님 고맙습니다. 간지 스나이퍼짱. 간지 TV에요 스나이퍼짱. 매국고 축방 두개 밑에 축방 위에 빨간거 빨간 아니면 밑에 빨간거 여기 어느정도는 약간 있다. 야 너도 파보는구나 성격이. 오늘 신조어를 타면서 간지 TV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컬러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도 여기 스텝은 아닌데 어떤 컨텐츠 때문에 받아서 써봤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라팔라 트리거 X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외관은 비슷하지만 물은 조금 더 이게 더 잘 타게 생겼네요. 그리고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핑크인데 약간 펄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광따를 이 친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파보질 못해가지고 품평은 제가 오늘 이걸로 잡으면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잡아서 잘 잡으면은 좋은 거. 무조건 루어 낚시는 무조건 루어가 먼저 우선이가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로드 릴이 순서가 아니라 루어, 바늘, 라인, 뭐 뽕돌, 로드 그다음에 릴이라고 제가 보죠. 자 여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크림베이트 웜으로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 녀석으로 테스트 겸 제 어복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좀 잘하는 사람이 테스트를 해야지. 나 웜도 제대로 못 끼는데 이거. 자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자 인트로를 좀 해볼까요? 오늘 5월 14일이고요 순서가 참 그렇게 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인트로 하다가 카메라가 꺼진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출조의 목적은 부창포 총각피싱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선단에 다른 배 선장님들이랑 함께 한 절반가량은 손님 절반가량은 선장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야유회라서 초대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초대하지 말고 나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이 밑에 저 핸드폰 만지작대고 있는 사람이 간지TV라는 유튜버예요. 참 열심히 하는 친구고 같이 한번 출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마흔이더라고요 나이가. 동생이고 어제 호영호제를 시작했고 같은 유튜버와 오늘 부창포에 총각피싱 간단에 신조어를 타게 됐습니다. 간지야 손 한번 흔들어봐. 자 간지TV입니다. 너는 왜 나와? 껌모 선장님입니다. 껌모 선장인데 채널명이 간지 영문으로 TV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이것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좀 이쁘게 이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 스나이퍼 피싱 그 사장님이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나눠드리려고. 자 예, 고맙습니다. 예.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예,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야, 네가 스나이퍼 받았잖아. 내가 줬잖아. 써보세요.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자, 짱가 선장님. 감사합니다.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달봉님 이거 써보세요. 네.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아, 네. 예. 예, 어, 형님, 어디 또 오셨어요? 금박 사장님이 계셔서 사장님에게서 자고. 아,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여기 이름밖에. 오늘 부탁드립니다. 만오빠 하자고. 예, 그러더라고요, 계속. 예, 재밌게 하세요, 형님. 아, 네, 꽃무 선장 옆에 있어가지고 이거 단체 바닥 끌었다는 혼날 것 같고. 요즘에 아주 무서워 죽겠어. 오 나이스. 벌써? 뭔데? 어 역시 어복 형님. 어복 형님 누구 마린보 형님. 아 저 형님 야 지난번에 껌모 타가지고 해외에서도 육자하자고 했어. 저 형님 구독자 형님이죠. 근데 저 형님이 초보셔. 배를 많이 안 타보신. 오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와 저 형님 진짜 어복이 너무 좋아. 반차 얼마 주셨을까?
반차 40에서 50 사이. 40, 50 사이? 그래도 형님 광어는 광어네. 면방생만 넘으면 되지. 어? 어? 인디게이트 아까 아니 뭐 형님 어 진짜 더. 오 크다. 괜찮다. 오자 오자 될까? 앞에 회원 차트가 좋은데요? 그러게. 오 저쪽 후미에서 나왔어. 오 누구 컬러입니까? 핑크였나? 핑크 형님? 와, 꽃모야, 줄 엉키면 네 줄 자른다. 아, 잘못했어. 아, 씨. 이게 빠르다. 어? 드랙은 어느 정도 그냥 맨날 하던 그대로 하면 돼. 됐어. 됐어? 자, 선장님이 맞춰준 드랙. 네, 오늘 이거 건드리면 혼나겠죠? 나도 입질 갖고 싶다. 반차를 조절해 볼까? 맞는데? 어? 40cm 정도 되잖아. 넘지. 아, 뽕돌 기준으로 아. 재는 거야? 50. 53. 광어다운 샷의 묘미는 초보인 제가 느끼기에는 한방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한방. 큰 거 걸리면 6자부터 시작해서 7자, 더 크면 8자. 근데, 스타트가 좋은데요? 제가 예견하는 슬픈 스타트이기도 하고, 왜 나만 안 나와? 뭐 이런 거. 사라진 제 어복은 어디로 갔는지. 유튜버를 하면서 어복이 더 사라진 것 같아. 카메라 들이대서 그런 건지. 자, 만원빵 아까 신청하신 분들 만원씩 준비하세요. 한 바퀴 돌면서 얼른 걷겠습니다. 이거 돈 내자마자 살짝 팍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지, 그거지. 노프야 잘 쓸게. 오늘은 형이 느낌이 좋다. 장대! 장대? 누군데? 아, 짱가 형님이었어? 아, 이 형이 참 내기에 강하신가 봐. 아니 무슨 광어를 드롭봉이야.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가? 아, 나도 자세를 불량하게 해볼까? 짱가 선장님이 히트하셨는데 자세가 불량. 자, 오늘 먹으면 9만원짜리. 아, 꽃모야 잘 쓸게. 오늘은 형이 느낌이 좋다. 너는 반땅이야. 원풀이 강하게 돼. 원풀이 2년이야 하고 반땅이야. 저 여수로 가보진 것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여수에서도 가보진 것과 반대편에 조항이 좋았고 두 번 다 껌모를 탔어도 우연히 제가 우연히 타면 또 좋아요. 제가 어복이 엄청나게 없나봐요. 바닥 끌지 말라고 해가지고 복도를 살짝 들고 다니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 돼. 내 날아간 어복은 어디 있는지. 그 지금 아침에 내리자마자 폴링바이트 한번 나와가지고 폴링바이트가 두 번이구나. 그래서 뒤편으로 저 등대 근처에서 지금 방향 바꿔서 돌고 있습니다. 또 히트야? 어, 오늘 마리수 좀 나오겠는데? 나도 숏바이트인가? 우럭일세! 방생 사이즈일세! 에이. 아니, 왜 첫수가? 야, 너 진짜. 어? 저 녀석도 핑크네. 자, 조심스럽게 뺐어. 자기가 한 10, 야, 20 정도 되겠네. 20 정도. 자기가. 어, 어딘데? 저 끝까지 다 있어요. 어, 쓸렸구나. 야, 그 이빨 자국은 우럭이다. 근데 광어 이빨이 날카로워서 웜이 좀 많이 끌렸네요. 톱니바퀴처럼. 안돼! 오! 히트야! 오, 이야, 이거 뭐냐? 야, 히트, 히트, 히트! 형님! 저 한 건 해냈어! 오! 이야! 설마! 설마! 야, 너 조용히 안 해? 광어, 아유. 오, 광어다! 이야! 아, 1등은 아니네. 아, 그래도 괜찮네, 형님, 사이즈. 이야. 형님, 저 정렬에 빨간색이요. 잘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쓰지, 형님? 그리고 야, 입질 되게 시원했어. 텅 때렸어. 형님, 저 잘했죠? 잘했어. 사이즈가 작네. 아, 형님, 사짜는 되겠구만, 뭘. 아리수 아니니까 좋아하는 걸 전부라고. 아이, 저 진짜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이거 빡댄데? 확 휘는데? 아 나 한 6자 되는 줄 알았어. 이 정도는 아닌 거 같았어. 야 너 저쪽 봐. 저 씨 히트! 쇼파 히트! 그렇지 저거 내 거. 저건 내 거. 쇼파 히트. 어우 신주 형님, 신주 선장님 표정이 밝아졌어. 여기저기 올라오니까. 형님 오늘 많이 쓰시면 되겠는데? 많이 쓰시면 되겠죠? 써봐야지. 울어. 부럭이 울어. 울어. 작은 녀석이야. 제가 엉켰나요? 아, 어이 죄송합니다. 야. 아, 이건 뭔가요? 예 죄송합니다. 야 초보는 이래도 돼. 죄송합니다. 네. 형님 걸 따르시는 게 빠를 것 같아. 아 그럴까? 채비는 많으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머리 지맘대로 가네. 이쪽으로도 돼. 야야야야 이거 이거. 내 거를 다 자른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와 역시. 어? 아 이런.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크림베이트 오면 괜찮다. 어. 어. 1광 1우럭 했습니다. 오늘 간지TV 저 친구가 저쪽에 카메라 뭐 세팅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도를 아는 저로서는 저 자리가 원래 제 자리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했더니 어 이쪽 자리가 어복 있는 자리였어. 가세요. 야 니가 가시게. 제노프님? 네? 저 간지님 것도 네 다 사놨어요. 아, 좀 고맙습니다. 오늘 예 어, 오늘 어 이상하다. 동인이가 오기만 하면 나한테 입질이 오네. 어 우리 오늘 동현아 어디 가지 말고 형 옆에 서라 오늘. 겁못 하셔서 여기 이 친구 뭐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커피 타달라고 하세요. 어? 야 같이 걸었다 야 줄. 아 이거 크림비트 줄이다 줄 밧줄. 오히려 나 빠졌다. 나도 빼야지. 너 이런 모습 보면 통편집 당해. 어? 아, 거의 다 빠졌는데. 두 번째 또 걸렸네. 야, 이거 채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는데, 그지? 자, 올스 갑니다. 짜샤. 탈출을 한다니까 나도. 네, 어, 아, 진짜 내세울 게 아니었네. 아, 나 이 선수들 진짜. 야, 탈출은 하긴 하는데 초보랑. 그 선수가 차이가 누가 더 먼저 탈출하느냐 그거네. 자 이 중에 왕선수인데 선장님이신데 탈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터뜨리는 거야 그냥. 자 터프하게 터뜨리셨어. 왜? 잘라놨어요. 네. 이야 소파이트다. 이야 끈적한 아 여기 오기만 하면 동서남북 다 찍은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12m 연등이네요. 아 형님 밤 있게 쓰시는구나. 단차도 굉장히 높게 주시네. 거의 한 60 정도 주셨네. 우럭 필요 없다. 어. 나만 올라가나? 아니요. 하다가 이만큼 올라오면 갚는 거지. 아, 저쪽 뒤에 되게 시끄럽네. 누구야? 선장님이라고. 저기요, 두 분! 낚시하세요, 낚시! 낚시하시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 낚시 좀 하라고. 당신한테 한 소린데? 웃기고 있네, 씨. 내가 계속 지키면 안 돼. 크 이거 가도 와. 연등이 올라갔다 내려가나? 오케이. 어? 히트! 히트, 히트! 야, 쳐다보고 있는데 딱 히트였어. 오, 괜찮다. 오, 3.5반대. 파란색인데? 펄 들어가서 그런가? 연등 펄. 아, 나도 우럭 잡고 싶다. 그럴까? 고추장, 고추장. 어, 오케이. 아, 조금씩 깊어지네요? 많이 깊어지는데? 제가 진짜 하나 잡았지.
대강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시죠. 닭땡. 내가 잡을게요, 내 손으로. 오늘 진짜 잡으면 신조 보내주는 거 주시나? 여기 저기 하시나? 형님 오늘 무료 승선권 뭐 몇 자요? 7자요? 95. 95래 형님, 95. 안 주겠다 소리지. 우럭이요? 아, 나 우럭 너무 좋아. 형님 우럭 잘 나오는데 없어? 응. 히트! 오우, 이야, 멋지게 히트. 에? 만원빵 참여하셨어? 만원빵 나왔다, 만원빵. 오! 오. 자, 흰색. 흰색인가? 고추장. 아, 흰색. 자, 핑크는 해가 나오기 전까지만 입질을 딱 하네요. 아, 물론, 우럭 같은 입질이 있었습니다. 후두둑. 텅이 아니고. 제가 수다 떨다가 놓쳤는데. 근데 낚시를 하려고 집중을 하면 재미가 참 없더라고. 그래서 더 꽝을 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올 때, 여기저기 히트할 때 저렇게. 바닥. 저건 바닥 아니야. 야, 한 35 되겠네, 와. 형님, 웜 무슨 색깔인데? 빨간색? 빨강. 숏바이트네. 와. 오, 야, 크다. 꽝 줘서 껌모 선장 히트했다. 작은가? 오, 괜찮아, 사이즈. 이란 씨, 육자 아니야, 저거? 껌모야, 육자냐? 오자 조금 넘겠다, 그지? 껌모, 현재 1등입니다. 아니 뭐 저렇게 불성실한 조사가 저런 걸 잡으니 저거. 건모야 무슨 색깔이요? 저 시끼야 저거. 야야 별로 안 크다. 어어어 45다 45. 그런 사이즈가 야 45야 엄마. 야, 5자야, 5자. 5자 안 돼. 두 대기 다 뿌려줘. 와, 우럭 진짜 크다. 와, 와. 매운탕. 야, 이거 뭐. 사부장님, 한번 제가 사이즈 한번 줘봐. 사이즈 몇 자인가? 4자 되겠다. 어, 35 넘네. 36, 7. 나 저런 거 잡고 싶다. 우럭 잡아야지. 선장의 댓글 박스는 검은색 비닐봉투. 여기 두 분 오돌이다 내려드릴게요. 두 분이서 낚시하셔. 참 낚시하는 자세 불량하다. 뒤쪽에 고기 안 나오니 이거 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9만원 일단 먹고 있다. 이거 제 주머니로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용, 네가 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아니, 시간 많이 나옵니다. 안 돼! 히트! 오, 형님, 제가 이 정도야. 오늘 신주형님, 오, 힘쓴다. 안 돼! 맨날 힘만 쓰고 깨끗한 것만 줘. 근데 형님, 왜 힘을 이렇게 쓰는데 작지? 아, 신기하네, 진짜. 야, 나를 괜찮다. 야, 형님, 진짜 대체한 줄 알았어, 저 이거. 자, 저 오늘 두수 했습니다, 벌써. 아직 초반인데. 자, 스승님은 스승님이죠? 옆에서 코칭해줍니다. 오, 제대로 먹었다. 야, 선장님이 한 수밖에 못하고 뭐하냐? 너 형님한테 잃는다? 야, 조가가 진짜 껌모보다 좋은데, 신조가? 반가워하세요. 신조, 너 신조타.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구두 계약이 성사가 되나요? 버리는 건지, 버림 받는 건지 잘 생각해봐요.
뼈를 때리는 거 봐. 자, 저는 다 버리고 짱가오로, 짱가오로 가야 되겠어, 이제. 너 왜 와? 아, 씨. 선수 자리에 선수들이 꽤 많이 탔는데도 저한테만 오고 있습니다. 크림베이트 좋네요.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쇼파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실력자예요. 등대다 내려준다. 넌 봐, 보셨어, 시키야. 너 봐봐, 웜. 야,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챔지를 무지막지하게 하더라고. 야, 난 탁 하고 들어온 거 탁 잡아냈는데 너 왜 그러냐, 선수가. 탁 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턱 하고 들어왔어. 그런가? 텅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아, 이런. 입질 왔는데도 못 이겨주는 분 있어요. 입질 왔는데 네 번 중에 두 번을 걸어냈고, 누구는 입질 오는 족족 놓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아, 단차 조절을 하려고 했더니 단차가 지금 맞나 봅니다. 아, 아까 그게 맞았어. 쇼파이트가. 어머야, 그 형님 또 오셨네. 지난번에 5월 5일 날 많이 잡으셨던 형님. 구독자 형님. 달봉이님, 언제 또 출정하세요? 그래갖고, 예, 형님, 저 14일에 또 갑니다. 말이 빨리네. 저 철수 했잖아. 야, 쓰레기 올렸나? 아니야. 쓰레기 같아, 쓰레기. 오! 쓰레기 같은 놀래미네. 야, 훌칭이 아니야. 야, 실력이라고 해줘, 마. 아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살려줘도 살까? 어이구. 자, 애기 놀래미인데, 밑걸림인 줄 알았더니 놀래미네요. 단지TV 저 친구 광호다운샷 잘하는 건 뭐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실 테고. 여기 껌보카페 부메이저 이 친구는 뭐 스승이죠. 자, 근데 실력자들이 꽝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저 소리가 딱 꽝 소리네. 오케이. 왔어. 아, 우럭이야. 왔나? 아, 힘 얕아지면서요. 우럭도 작은 거 아니야? 오, 면방생 되는데. 야, 시키야, 형 줘야지. 야, 빨리 안 걷어? 죽는다. 야, 25cm 되겠구만. 나 이거 가져가야 돼. 어? 아이씨. 아이, 통 때렸는데. 아이씨. 쇼파이트로 안 났어. 버리지 마. 버리지마.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것 때문에. 동윤아. 울어. 동윤아. 왜 나한테 안 와? 나 흰색인데? 와, 뭐 사무장님 맨날. 안 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 색깔 바꿔야 되나? 같은데? 흰색인데? 네? 흰색. 지금 뭐 다 잘 나오세요. 우린 왜 안 나와? 우럭을 다 빼먹고 나와. 야, 씨. 몇 마리, 한 천 마리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천 마리 있네. 이게 낚시가, 낚시, 어구를 사용해서 걸어내는, 아유, 저 씨. 아유, 내 영상이 안 잡힐 라인이지, 저거.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캐스트 봉돌 캐스트. 비트 크다. 오우 씨.
있다 이거? 오, 이 광어다 이거. 간지 히트, 간지. 아, 이야, 이게 초리대가 낭창거리는 거였구나. 아, 나 간 줄 알았어. 살짝 들어봤더니 묵직하더라고. 흰색이 무네, 물긴. 근데 우럭이었어요? 툭툭 하는 거 보니까. 턱니 아니고. 꼬리만 먹는구나. 아, 진짜 사합사 이거. 아깝사. 참 볼 때마다 거슬리네. 야, 그럼 일부러 쭉 뽑았다가 이렇게 내리고 곱해지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밑걸림 조심하시고. 바다가 아니야? 바다? 이거구나. 야, 그냥 가만히 있어. 턱, 턱도 아니야. 이트! 야, 에러가 아니거든? 형님, 괜찮죠? 작어. 아, 뭐, 아, 20원 넘대지. 왜 제가 잡은 작대? 어? 이 뽕돌이 차다는 말이 맞나봐요. 푸둑!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뭐지? 하고 슬쩍 들어보니까 있네. 어, 냉수대라는 말이 맞나보네. 자, 우럭은 두 마리째. 에럭 한 마리, 킵한거 한 마리. 저거는 우럭은 잡았는데 왜 나는 우럭이 사이즈가 작지? 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 나 그랬어. 그러게. 우럭이야? 놀림인가? 안 치는데? 야, 뭐 다른 데 보고 있는데 막. 야, 이게. 형님. 어? 별게 다 잡히네 형님. 오늘 어복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원투 낚시하다가 각 무섭게 나온 녀석이죠. 지금 수건이 차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게? 모르겠어. 지금 걔가 피인가? 물은 건가 봐. 어, 그거나. 이야, 피 묻었으면 이거 더 잘 물겠는데? 히트! 와, 힘새는 굉장히 좋은데. 보통 사자? 사자! 광어와 우럭이 막 섞여서 나오네요. 에, 왜 하필 저한테는 작은 우럭만. 저는 사실 큰 우럭보다. 오, 연속 히트! 자,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우럭, 광어. 자, 올 듯 말 듯 계속 긴장감은 맴돌고. 옆에 사장님께서는 연속 히트 하시고. 자, 이 선수들이 계속 조용하네요. 자, 이동할게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리빠, 이리빠. 내리는 건 이리빠. 크림베이트, 투톤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청색?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출출해서.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진짜 원 못 끼운다. 아, 그냥 너 포기야 이거. 빨간색? 아니요, 워터멜론. 워터멜론. 히트! 히트!
야, 간지 계속 쇼파이트네. 와, 큰일 났다. 자, 선수가 삽질하고 있는 선수. 선수 자리. 어, 터졌어. 아, 이런, 씨. 채비 바꾸면서 핑크로 다시 해야지. 자, 바닥 거칠어요. 왼쪽 올라오네요. 10m. 아, 터졌어. 아니, 안 터졌어. 나는 그냥 기체로 바꾸고 돌라고. 아! 거봐, 투과 했잖아. 폴링 가이트 나왔어, 폴링 가이트. 야, 나는 마, 너 바늘에 찔린 줄 알았어. 껌모 선장이 좋아하는 재활용. 아, 좀. 채비 좀 잘 좀 해보자. 아씨. 아, 야, 이번에 잘 됐어. 굿! 어? 몸기 운동. 이번엔 잘 됐어. 자, 싱커가 33호. 부표를 보니까 물이 잘 가네요. 야, 이 잘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슬럼프가 오더라. 영상이 딱 겹치죠, 이렇게? 이 잘하는 사람들이 슬럼프가 한 번씩 와. 내 필명이 원래 영원한 초짜였었는데 참 천시려운. 항상 초짜면 얼마나 좋겠어. 난 광따는 제가 초보입니다 이거를 내년 후년까지만 딱 써먹으려고. 슬럼프가 오던 나발이던 초짜가 슬럼프와 무슨 상관이야. 아유, 선장님들 아니랄까봐 진짜 고기 안 나오니까 둘 다 앉아서 졸고 있네. 졸다고 울어. 야, 그러니 차라리 꼬져나 한 번.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네 신공 있잖아. 아, 아, 중반 조금 덜 됐네요. 아니, 뭐, 점심시간 빼고 하면은. 뭐, 폴링 바이트! 놓쳐맞아. 일단 작아요, 어디 있어? 굿어? 오케이. 오, 굿어! 우럭인가? 아니, 광호야. 오, 광호다. 광호 형님? 오, 왜 광호야, 다? 짱가 형이 잡으면 눈먼 거긴데. 아니, 뭐, 내리자마자 폴링 바이트가 두 개나 돼. 아이씨, 난 우럭이 숏바이트야. 아이씨. 광호 입질은 아니야, 확실히. 간지가 한 7자 잡아내야 되는데. 어, 잘 잡으시네. 오늘 히트웜은 흰색인가 보다. 자, 단차 20cm 내렸습니다. 봐라, 이거 이제 오짜 한 마리 나온다. 껌모가 아까 오짜지? 오짜 안 됐나? 히트! 오, 크다. 아이, 오, 멋지게 휘었는데. 그렇지, 한번 보내셨고 달봉 형이. 아니, 형님, 이쪽 보고 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 간지도 갖고. 긴장 들여. 간지가 준다고 얘기했잖아. 간지 형, 자리 한번 바꿔볼까? 형이랑? 자리 한번 바꿔보죠. 자, 간지 자리를 뺐습니다. 간지, 장비도. 블링블링하고. 자, 제가 어복 뺏기로 유명한데 이번엔 선장님들 두 분 껌모 짱가오 선장님들 어복 좀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나한테 바닥 끌지 말라 그러더니 지는 바닥 질질 끌고 있네. 이거 지금 너밭이 아닙니다. 딱 바닥 딱 읽어보면 모르십니다. 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야 마. 뭐씨, 내가 하면 뭐라고 해, 그씨. 광호다운 샷은 진짜 운칠기삼인데 운칠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뭐 잉어라든가 맹이라든가 뭐 온통 걸려.
날리면 나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웃고 나왔다고 붕어가 후기심이 존나 히트! 어? 아닌가? 히트! 제가 봤어요 형님 열받으셨나? 드롭봉 하셨어 아니 아니 작은 거니까 형님 물돌이 좀 되면 나오려나요? 뭐 작지도 않네 사자? 자 반차 바짝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밑걸리면 끝장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까이까 채비 하나밖에 더 틀려? 빅원으로 이치가 모든 걸 마무리한다 자 같은 유튜버로서 참 딱 한 멘트를 날리고 있네 지금 자 단차 20 말도 안 되는 단차 뭐 이런 거는 오직 초짜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수들 말고 선수 돼봐야 뼈만 맞는 것 같아 아이 뼈 따구들 진짜 단차 내리니까 한 마리 왔어 아 우럭이네 씨. 아 우럭이든 뭐든 한 마리 잡으면 되는겨 어? 아니다 어 작은 것 같은데? 우럭이네 내리니까 우럭만 나오네 어 됐어 면방생 나는 선수가 잡아줄 줄 알았더니 어, 아이. 오 크다 차고 나가네 드레 살짝 불러봐 드레 살짝 불러 히트 드레 살짝 불러 여기도 히트 야 이거 큰일났네 여기저기 히트 끌쳐 어디 와 이거 진짜 뭐야 오 오 야 구독자 형님 야 형님 이거 6자 넘겠는데? 형님 이거 6자 넘겠습니다 와 아니 형님도 만원빵 하셨어요? 야 낚싯대 다 나와 독보적인 1등이다 저 내가 6자다 저거 형님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6자야 저거 언놈은 우럭 거를 하고 있는데 간지야 다시 바꿔줄까? 여기 또 나온다 아니면 형이 여기 계속해? 야 너 손 못 보게 해야 되는데 단차 내리니까 저는 우럭 나왔는데 어우 진짜 낚싯대 촉 휘들어 와 빵 좋다 와 배치 한번 해야지 그래 해야지 59 58 58 정확하게 58 짱가 형님이 그러시는데 네. 여기 6자 이상 자주 출몰한대요 야이씨 54는 나와요 우럭 넓은 바로 어딨냐? 바로 저 태클박스에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태클박스 누가 이거? 어 자 긍정의 힘 안 나오더라도 노래도 계속하고 자 일단 블랙토턴 블랙 아 멸치도 아닌 것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진짜 몸 좀 한번 잘 끼워보자 아 진짜 힘들다 아니 왜 이쁘게 끼우는 기분이 딱하지? 우리 형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 제가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어. 이 바늘 이제 끝이 있잖아요 어. 여기 요 반대편 여기까지만 넣으면 돼요 공식이 어. 네, 여기까지만 그래? 넣고 그냥 등으로 빼면은 딱 맞아요 어, 그래? 바늘 잡고 원만 어. 쭉 밀어줍니다 어. 바늘 끝 반대쪽까지 어. 요 정도쯤 되죠 형이 아. 그리고 등에서 빼죠 형이 어.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 끝 네 10주 아 이런 10주 어 그러네 공식이 딱 있거든요 아 우리 형님은 이제 바늘 끼니까 더 없네 아 대충 깜냥을 봤어 한번 왔어 왔어 우리 사장님 왔어 체인지를 한번 해 체인지 한번 딱 딱 들어 네. 오,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뭐야. 와우,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겁나 크네. 육자다, 육자. 저건 진짜 육자다. 돌다가 졸아.
플러스 졸다. 낚시면 자야 됩니다. 아, 이거 이거 졸았어요. 야, 빨리 졸아 졸아. 눈 감아 눈 감아. 아우 지워야 돼. 와. 야. 아이, 저거 한 마리면 끝나는 건데. 어, 밑거림 되게 심하다. 65야? 오. 아, 졸아야 돼, 빨리. 엄청 졸아야 돼. 몸 바꾸니까 입질이 딱 끊어져 버리네. 그러게. 오케이. 히트! 덜덜이. 덜덜이. 자, 제노프 한 마리 드디어 걸었어. 오! 광어다, 광어! 어, 알았어. 광어야, 광어. 몇 자리야? 야, 딱, 딱 제노프 사이즈네. 야. 제가 오 히트 뭐야 이 형님 앉아서 자세도 불량한데 날러요 날러 물어 가냐 짜치 방어인데요 그냥 쭉 드릴게요 도다리 도다리 와 도다리 도다리 나온다 신경질 좀 넘어가지 마는데 뭐요? 야, 오, 야, 형님, 이거 빨간 거 아시죠, 형님? 알았어, 이따 줄게. 예. 네. 이거 양식으로 같아. 아, 형님 왜 그러죠, 김세계? 야, 진짜 왜 우럭이 확 튀냐? 히트. 야, 이건 지금 광어다. 1등 맞긴 해요. 어, 이자. 에? 이자. 자, 망연자실한 저 표정. 대강어 왕 써도 깻잎이다. 야, 핑크로 바꿨네. 대강어 잡으라. 자, 선장님들이 맥을 못 추는 신조고. 짱가 형님, 처음에 한수 하시더니 그냥 계속. 두 마리 하셨어요. 아, 두 마리야? 어느새? 두 마리. 언제 형님? 오, 이야. 참. 껌물은 몇 마리냐? 두 마리. 아유, 저. 야, 이. 일반인이 나보다 적게 잡은 선장이라니, 저거. 껌물야! 2등이 밥 사야지. 야, 내가 2등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넌 선장님이잖아. 뭐라고? 저거, 핑계만 그냥. 히트! 크다! 오 이거 크다 진짜 이야 뭐야 껌뭐 있어요 형님 4자야 4자 4자? 4자가 저렇게 휘어져? 어. 오 뭐야 큰 우럭인가? 연질이에요? 아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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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형님 크네 뭘 뭘 작지도 않네 이야 나 꼴찌 아닌 것 같아. 아, 네가 꼴찌야. 저기 계세요. 어? 둘이 가위바위보 잡아. 히트! 야오, 와우, 야, 짱가형답지 않게. 사이즈 괜찮을 건데. 오. 내가 막 졸라 그러는데 나한테 걸릴 건데. 힘 되겠어요, 육자? 57? 8? 큰 거보다 이거리를 몰라 일단 많이 돼 와!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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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뭐 장원이다 이거 7자 7자 아니야? 안 될래나 7자? 이야 크다 와 형님 주무셔도 되겠어 졌어 졌어 이야 와 형님 졸다가 얻어 걸렸네. 와, 진짜 크다. 와. 아, 진짜 크다. 뭐, 여기 사이즈 왜 이래? 아, 승석권 하나 드릴게요, 형님.
아, 고마워. 아니, 신주 형님 가만히 계시는데. 안 돼, 이거. 안 돼. 2등이야. 아까 똑같아. 66이었어. 64. 65. 64? 와, 근데 이렇게 커? 만원빵 1등이네. 땅 때려, 형님? 땅 때렸어? 아니야, 시원하게 한 방이네. 자, 실자 갑니다, 실자. 형님, 단차 얼마 주셨어? 좀 많이 줬어요. 단차? 높이? 한 60대일걸? 60 정도 주셨어. 단차를 넘어다 쳐도 안 되는구나. 히트! 오, 뭐 계속 잡으셔. 근데 와, 점점 커. 여기 야, 이거 뭐 산란장이야 뭐야? 뭐야? 요 씨. 형님, 형님 거만 해. 와, 꽉 차, 꽉 차. 이야, 이거 신조 왜 이래, 이거? 형님, 밥 줘! 나 밥 먹으면 내가 잡을 수 있어. 바뀌었어. 와. 간지야, 우리 뭐냐? 와, 형님 비슷하다, 형님 거랑. 형 거랑 비슷해요. 와, 진짜 크다. 어? 아, 이런. 야. 망했다, 진짜. 야, 사이즈 좋다. 오! 뭐. 오, 이거 크다, 진짜, 이거. 아, 그렇게 안 큰가? 오짜. 아, 훌륭해. 사무장님. 얼마예요? 몇 센치야? 아, 뭐야, 더 크네. 어, 7자요? 와, 장난이다, 저거. 75로 야, 55 나왔어. 와. 내가 65를 잡았는데 이걸 잡아와? 다르겠네. 보자. 아, 70 안 되네. 조금 보자. 1등이야, 현재 68. 68. 68. 짱가형보다 2cm 크네, 2cm. 와. 야. 꽃모던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글이글 불꽃이 선글라스를 뚫고 나오고 있어. 말도 한마디 아니야. 꽃모야, 말 좀 해봐. 저 짱가우 형님 3분 천하. 딱 3분 천하 하셨네요. 부러움에 가득 찬 시선 받으시다가 3분. 지금 껌모 사람들이 제일 죽 쓰고 있어. 간지가 말이 없어졌어. 그 자리 또 간다. 대박 자리. 6자 이상 계속 올라오던 자리. 자, 뭐 우당탕 쿵탕이 사이즈가 되는 녀석들이 마리수로 나오네요. 아, 이거 뭐 영상 찍는다, 담배 핀다, 수다 떤다 해가지고 입질 한 더 번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못 건졌습니다. 히트! 어이, 뭐 사이즈가 왜 중간쯤에 다 나와? 70 나오는 거 아니었어? 형님, 저만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놀래미, 야, 한 35 놀래미 되겠다. 1등 다시 히트. 걸린 거 아니야? 낚시 걸렸어, 낚시. 히트. 어디? 저기 뒤에. 어? 아니야. 그래도 형님 꾸준히 잡아내시네. 형님, 왜 자꾸 뒤에서만 히트야? 배 이렇게 밀어봐, 저 뒤로. 어? 형님, 이쪽으로 오셨네? 난 안 나와. 예? 좋아서 보합 지나가고. 그냥 같은 색으로 써? 그래요. 선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 그게 바로 어복인데. 아, 저 어복 없나봐요, 형님. 지금 몇 수나 했지? 왜 안 빠져? 오. 물 없어, 물! 와, 진짜 많이 했다. 대박이네. 신주 형님 오늘, 오, 이거 크다, 이거! 아이씨,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형님, 위트! 사이즈 괜찮았어. 괜찮아? 커트 괜찮다 그래. 아유, 씨. 어디 도다리 건져놓고 이게. 아, 나 진짜. 아, 졌어. 졌어. 왜 졌어, 벌써? 그러게 말해, 형님. 아, 이놈이 한번 뽑아내면 계속 뽑아내거든. 아이. 네? 그럼 마리수 하는 거야? 아니, 자꾸 초보라고 기죽이려고 하길래. 아, 밀리기 싫어가지고. 겁나 돌아다니네. 아, 저 짜증, 진짜. 뽕돌을 뒤로 집어넣고 지내네요. 아, 나 참나, 씨. 저걸 확, 집어서 그냥 바닥에다 받쳐야 돼가지고. 어떻게. 물어요, 이제. 어제, 오늘은 못 봤어요. 어제는 이 수온을 보니까 13.6도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수온 재는 깊이가 표층 수온인데, 표층 수온과 다르다고 하는데, 뭐, 왜 휘트를 멘트하고 있는데 하시냐고, 나 참. 형님, 광어예요? 아, 와, 형님, 오늘 사이즈도 말했어. 도다리잖아, 형님. 아이고. 신주 형님도 안 잡으시려고 하시네. 아, 빠졌어. 어디 가시겠니? 어디 타러 가야지. 어딜 가 타러 주무시러 가죠. 지금 잡은 거지만 잡으면 들어가야지. 농군 쳐놔야 놓고 잡이 와. 딱 사진 찍고 1분이야. 지금 1분도 안 걸렸어. 오늘 껌모가 꽝조사네. 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껌모. 그 옆에서 잡았잖아. 어, 그러니까. 예, 어복 없는 사람은 바로 옆에서 1등 막 잡아내고 했는데도 못 잡아내는겨. 히트! 아,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와. 와, 오늘 쳤어, 하셨어. 어? 광호다. 아, 울어. 네, 울어. 오늘 쳤어, 하셨어.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네. 화이팅! 네. 예, 화이팅! 한장만 남아있는데. 아, 그럼요. 체노프가 죽어가는구나, 반응. 으쌰! 히트! 아, 이 형이 뭐 딴짓 하면서도 맨날 그러네. 아, 야, 너 그러지 마. 너무하시네, 진짜. 나도 막 놀면서 할까? 아, 씨. 이봐, 우렁이 더 안 돼? 오, 오! 형님, 사이즈 괜찮은데 드롭버거지. 자, 여러분은 지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표본을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하시다가 선장님한테 뜰채로 맞아요. 자, 이거는 이 선장님이 제가 보기엔 특별한 스킬도 없는데 계속 걸어내셔서 뭔가 도대체 무슨 워터오일이라는 이걸. 녹색? 간재야, 너도 한번 써봐. 아, 오늘 활성도 좋잖아. 잘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애디 공격을 지휘자라고 했는데. 어, 하긴 오늘 숏바이트 많이 난다. 네. 이야, 간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깨우니까 뭐 그렇게 많이 휘지 않네. 아, 이렇게 초보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야. 히트!
와 진짜 혼자 다 잡으시네. 오늘 잡았었어? 또 잡으셨어. 마리스는 형님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오늘 마리스 사이즈 둘 다 잡으시네요. 신지호 형님 입이 귀에 걸리시네 그냥. 아 근데 왜 선수회는 안 나오냐고. 아 짱가 형님이 잡아 계시네. 저 형님 내가 보기엔 특별한 스킬 없는 것 같은데 왜 혼자 잡으시지? 못 걸렸어 씨. 저기 해야 되는데. 저기 가수에다 내려주고 할게. 아 나 진짜 오늘 걸렸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저 형님도 나랑 같이 외도 내려오네. 저만 해도 턱 오잖아요. 요거 봐라 하고 긴장하거든. 말로는 긴장함 손에다 내려놓고도 저만 해도 긴장을 하거든. 긴장하지 않고 숏바이트 보시고서 아 요거 왔네 그리고 한 2-3초 기다렸다가 챔질하고 이런 거 굉장한 스킬이거든요. 사실 요 조그만 차이가. 저는 형님하고 대화하다가 온 거 다 놓쳤어. 아 우리 간지가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 긍정 마인드 너무 좋다. 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포기를 못 하겠어. 형님 그만 잡으셔. 아이 얼른 진지 드세요. 한번 보고 나올까요? 아 나와야지 이제. 자 오늘은 배 전체 조항이 좋아가지고 단맛이 꿀맛일 겁니다. 오늘 장원하신 분이 아까 졸다가 잡으신 그 사장님이시죠? 아니요 바꿨습니다. 사장님 아 펜션 잘 관리 안 하시고 낚시만 다니신다는 그 사장님이시구나. 하얀색 있는 거잖아요. 투톤. 네, 투톤. 아. 나는 아까 그거 하나 한번 잡고. 털려가지고 내거 저걸로 바꿨는데 저걸로 바로 먹어. 이제 금색깔. 형님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예. 와, 우럭실하다. 배에서 계속 나오는 컬러가 붉은 계열입니다. 근데 크림베이트사는 그 붉은 계열이 없죠. 준비해온 걸로 하나 써보겠습니다. 아. 자, 단차 70. 70. 뭐 아니면 너야. 야, 어차피 낚시는, 잡거나 못 잡거나 하고, 큰 거 아니면 작은 거야. 어, 형님 또 히트했어. 우럭? 우럭이든 뭐든. 솔직히 아니야, 형님? 아니, 어떻게 이쪽부터 들어갔는데, 형님 것만 보지? 아, 저 펜션 사장님, 계속 걸었다 하면 펜션 사장님이시네. 꽃모 드디어 육두 문자 쓰기 시작했어. 아, 저 꽃모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그냥 저렇게 열심히 해도 옆에서만 자꾸 나오니. 먼저 갔다. 그래. 자, 요 자리는 그럼 제 건가요? 아, 빠졌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이야, 씨. 제대로 쇼파이트네. 아, 씨. 아, 빨간 폴이었구나. 아, 이런. 난 우럭 아니었어. 통 때렸는데. 아, 씨. 예? 그걸 왜 버려? 아, 나 집에 가서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 아, 나 진짜. 분명히 광어 입질이었어. 어? 당신 낚시는 하세요. 진짜, 씨. 그저 코트리 건수 하나 잡힐 것 같으면 그냥 그 틈을 파고 들어오네, 저거. 자, 아. 자, 보셨죠? 리액션 좋아. 아, 나 진짜. 야, 근데 이거 왜 이쪽만 한 게. 어, 이거 너무 깊이 삼켰다. 근데 저는 우럭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원투꾼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는 우럭이 좋습니다.
뭐 3짜리 한데도 26, 7 정도 되겠네. 어이 단차를 높게 줬는데도 어떻게 우럭이 나오지? 아 70cm인데? 아 놀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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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세 분량 봐라 저거. 어? 이야 멋진 도다리네. 35. 아우 나도 광어 잡고 싶다. 오늘 1등이 어울리지 않는 펜션 사장님. 예, 사장님이죠? 그지? 어울리지 않는 펜션 사장님. 자 어울린 펜션이라고 있대요 그 무창포에. 어? 오오오오오오 삐삐 해서 들었는데 걸렸어. 와 자 제가 영상 클릭수로 금방 전에 72cm짜리가 나왔는데 생생한 현장감 이거 못 담았네. 아이씨 속상하네. 저 뒤에 간지TV 그 친구가 있으니까 저 친구 채널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cm짜리가 나왔어요. 아 이거 꺼져 있는 걸 못 봤네. 아 이런. 아니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데 왜 저한테는 안 나오지? 나 진짜 아침만 첫 끝발만 먼 끝발인겨. 와 참. 자 단차를 넘어. 완전히 죽었네요. 한 20분 이동할게요. 어초인가요 형님? 어초? 아, 숏바이트야. 아씨. 뭐. 날개 달리네. 날개 달리네가 뭐예요? 깻잎? 광새라고. 광새. 일치 되려니까. 그러지 마. 아, 네네. 맞다, 참. 야, 조항이 이렇게 좋은데, 사장님이. 두 마리가, 두 마리. 나도 두 마리 잡았다. 아이고. 나도 두 마리다. 야, 옆에는 막 70 가까이 되는 거 잡고 5마리지 7마리 잡았다. 어, 자, 막판에 한번 찍고 가실 모양인데, 어, 물색이 탁하네요. 물색이 그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까 72cm짜리가 나오는 걸 영상에 못 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요. 어, 오늘 배에서 조항이 좋아가지고 탄성을 지르고 막 하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좀 갔습니다. 왜? 어, 줄. 어, 저도. 아, 저 씨. 꽃모가 박수 치고 있어. 줄 걸렸더니. 아, 이런. 야, 이러지 마라. 아, 나 진짜. 아, 진짜 저 씨. 아, 나 진짜. 아, 나 이. 꽃무가 걸리니까 박수 쳐가지고 끊겼어. 아. 자, 꽃무 선생님 두 마리 했습니다. 두 마리. 처음에 한 마리 하고 뭐 말뚝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 더 잡더라고요. 도다리. 그 옆에 어울림 펜션 사장님 7수 하실 때 두 마리 하셨어요. 야, 얘네 진짜 뭐 어쩌면 저렇게 자세가 똑같냐 둘이. 한국 입구에다 동상 하나 궁뎅이 동상 하나. 껌모 선장, 껌모 카페 부메인이죠 짱가오 선장님. 어? 자세가 가관이구만 셋다. 굉장히 불량한데. 아, 참. 고기를 잘 잡아내니 뭐 할 말이 있나. 한번더 놀려야지. 껌모야 형님 몇 시까지 하신대니? 자 3시 반인데 들어가실 생각을 안 하시네요. 멘트는 슬슬 마무리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그만큼 오늘 배 조항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4일 아, 이제 5월에 시작이 되는 게 한치가 있겠고 군산의 참돔타이라바 시즌이 오픈이 됐고 옆에 있는 간지TV 유튜버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달에 한치는 가볼 것 같고 군산 참돔 타이라바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요. 안 나오면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예. 위치야? 뭐야? 아유 저 드랙 풀어놨구만.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아 저. 아. 뭐. 드랙을 풀어놨어. 내가 마지막에 터트리려고 캐스 이런 거야. 아, 저 심술 좋아 진짜.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말고. 심심해. 보통 요 한 시즌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대공어 놀이로 개인 기록 경신하려고 영흥권, 인천, 그 전곡항 이쪽으로 사이즈 광어 좀 놀이러들 많이 가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72cm짜리 광어를 보니까 분명히 이쪽에도 무창포에서 출조를 하셔도 대공어가 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한치, 대광어, 군산 타이라바 뭐 이렇게 여름까지는 그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무창포에서 선수들 만나고 즐거운 경험 쌓고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몇 수나 될 것 같아? 40개 넘는. 와. 해보면 알겠지. 어? 안 문다.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네. 너한테 물 갔냐? 야 갑오징어는 물더라고. 아니 사장님들이 많은데 내가 사들어가면 아마 얘네들도 수주에 며칠 나야지. 아 그러려나? 지금은 뭐 내가 껌모가 늘었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잘수할게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와 수심 엄청 깊네요. 와 사이즈 좋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깻잎도 많지만은 와. 형님 물 빼지 마. 제크가 나왔다. 제크가 나왔어. 와, 와 이게 사이즈가 야 진짜. 거기 제크가 달고. 자 이렇게 조각만 끝으로. 와 오늘 진짜 사이즈랑 섞여서 마리수가 나왔어.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쟤 대광어 진짜 저거. 살점 봐 살점. 와. 이야. Yeah. 살점이 와 삼지. 이야 진짜. 이야 40개도 너무 컸다. 선물을 받았는데 크림베이트 풀병을 깜빡했네요. 아침에는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담그기 전에 그 테일의 움직임을 좀 위에서 띄워서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움직임은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뭐 아침에 활성도를 좀 우려를 했는데 숏바이트는 거의 안 났었어요. 아침에는 저는 작은 무럭부터 뭐 4차 정도 그 다음엔 4차에 가까운 3차 뭐 이렇게 좀 잡고 했는데 여튼 크림베이트 지원해 주셔서 솔직하게 품평을 드리자면 컬러가 뭐 빨간 계열, 붉은 계열, 그 핑크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물 속의 액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두께가 있어서 저 같은 초보에게는 그 스트레이트 훅을 사용하신다면 저 같은 초보에게는 좀 긁어서 웜을 띄우는 그런 스킬, 자잘한 스킬 그런 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남아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다른 웜과 뭐 컬러 로테이션 하면서 조금 더 써보고 오늘의 품평은 짧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